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3월 2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육상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으나 제주 동해 섹터 운조고도 4000피트 이하의 구름 많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강수는 동해 섹터 국지적인 강수 있습니다. 시정은 전국 대부분 지역 10km 이상입니다. 육상 바람 실황입니다. 전국이 10노트 내에 불고 있습니다. 해상 바람 실황입니다. 서해바다 북서풍 10에서 20노트, 남해바다 북서풍이 10에서 20노트, 동해바다 북에서 북서풍이 10에서 20노트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이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오늘 착빙은 광주 남부, 제주 북서부 섹터 2000피트에 보통 착빙 예상됩니다. 난류는 강릉 지역, 포항 지역 섹터 밤 24시부터 4000피트 이상의 보통 난류, 국지적으로 심한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강수는 없겠으나 동해 섹터의 낮까지 국지적으로 약한 강수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보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3000에서 5000피트의 동해 섹터에 구름이 있겠고 10000피트 이상 낮까지 동해 섹터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동해 섹터에는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은 대부분 지역에서 낮까지 순간 풍속 3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 강릉 지역 섹터에는 순간 풍속 4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북병풍도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